어떻게든지 자동 변속기 쪽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 토크 양쪽의 토크 차이를 센싱 해가지고 스위치가 이렇게 움직여 주는 녀석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쪽이 나중에 그 변속기에서 변속기의 변속을 담당해 줄 녀석이 되고, 이건 동력축이고 이건 동력을 받아먹는 그 출력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브하에서는 이쪽이 말하자면 이제 그 고단 기어라고 할게요. 하이스피드 기어라고 치고, 부하가 없을 때는 이렇게 물려 있고, 부하가 걸리면 저단 기어로 넘어가 주는, 부하가 걸리면 저단 기어로 넘어가고, 부하가 줄어들면 다시 고단 기어로 넘어가 주는. 그래서 원시적인 형태의 토크 차이를 감지해주는 센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토크 차이에 의한 스위치 조작. 나중에 이걸 뭔가 좀더 우아한 형태로 변형해야겠죠.